정말 바쁘게 2019년 활동하셨잖아요. 2019년 한번 돌아봤을 때 소감이 어떠신지. 일단 정말 사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팬분들이 있기에 제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, 또 팬분들께 또 자신감을 얻어서 그런 저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뭔가 사실 목표라는 거는 저는 사실 없었어요. 근데 되게 일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는 저의 모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또 연말 지나기 전에 남겨져 있죠? 네, 네. 다양한 또 모습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입이 정말 금질거리지만은 네, 그래서 팬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고요. 21일, 22일. 네, 맞습니다. 팬분들을 위한 다들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, 또 거기 안에서 또 많은 모습들이 담겨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가수와 연기 활동, 표현력이라는 부분에서 서로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분명히 그 연기하고 난 이후에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니까 더욱더 이제 깊어진 눈빛을 저희는 볼 수 있었거든요. 네, 서로 어떤 시너지들을 일으키던가요? 네. 배우와 가수의 그런 또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사람으로서의 뭔가 다른 사람을 제가 표현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, 배우로서의 재밌는 모습인 것 같고, 사실 또 이건 좀 번외 얘기지만 되게 재밌는 게 고영수와 칠롬의 역할이 되게 상반되어 있던 게 전 너무 재밌던 것 같아요. 뭔가 저와의 지금의 이미지랑도 비슷한, 뭔가 지금의 앨범으로 따지면 0도와 360도를 표현한다는 것 같아요. 네, 뭔가 정말 고영수라는 0도의 직업과 칠롬이라는 그런 좀 180도 바뀐 모습, 360도 바뀐 모습, 그런 게 정말 이번 앨범이랑도 또 비슷한 것 같고, 또 아이돌에 있어서는 뭔가 음악적인 그런 스토리를 노래로 표현하고 그런 분위기나 모습을 표현하는 게 또 그런 게 서로의 각자의 매력이지 않나,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.